꼼꼼하게 뻘을 좀 빼야 되잖아요. 네네. 폐감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요 스텐하고 같이 쓰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뱉어내요. 네. 그 뻘을 뱉어내고 우리가 여기다 물을 한 잠길 정도로 소금. 그것도 뭐예요? 식초. 식초. 네, 식초 좀 넣어야죠. 네, 식초에 그 아제트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얘네들이 이렇게 뱉어내요. 네. 꼬막 지네 고향하고 똑같은 지금 조건을 만들어. 그렇죠. 염도를 맞추는 거네. 아 우리 박군 나 많이 네. 알토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저 까먹는 듯이구나. 지금 네. 바다하고 똑같은 지금 그거를 지금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뻘 뱉어내라고. 너무 오래 하는 것도 해감이 오래될수록 맛이 떨어지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이 안 넘게 네. 그렇게 해감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소금하고 식초. 그렇죠. 아, 그래 봉지를 씌워라. 근데 꼬막을 넣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기포가 올라오는 네. 그 올라오는 시점에 꼬막을 넣어야 돼요. 아 이거 비법이 이게 네. 비법이. 보세요. 응. 그러니까 확 끓일 때 말고 물이 팔팔 끓였을 때 넣어버리면은 네. 빨리 벌어져요. 벌어져. 빨리 벌어지면서 이게 꼬막이 질겨져요. 아. 그래서 한 80도, 네. 80도 정도 됐을 때 네. 이렇게 해서 네. 청주를 넣을 거예요. 청주. 아 청주를. 자, 비릉내 제거. 그렇죠. 청주 못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청주를 넣어서 약간 비린내나 이런 걸 날리기 위해서. 네. 근데 왜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돌려요? 아, 한쪽으로 돌리는 이유는 이 살이 네. 한쪽으로 달라붙어서 나중에 깠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 까기 한 방향으로. 그래서 한 방향으로. 아, 이것도 배워야 되네. 양쪽으로 돌리면 양쪽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어서 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 이렇게 해서 한두 개 정도 벌어지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아, 깨끗하다. 근데 왜 꼬막 이렇게 삶고 나면은 아까 한두 개 입 벌리면 건지니까 입이 다물어 있는 것들이 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 뒷부분을 숟가락을 대고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쉽게 이렇게 아~ 따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배우면 이제 집에서 꼬막 자주 삶아 먹죠. 딴 거고 요거 딱 까서 그냥 네. 초장에 하나 탁 찍어갖고 네. 요거 우리 하나씩만 좀 맛을 좀 한번 볼까요? 하나씩만 드세요. 욕심내시지 마시고. 아 바다 냄새. 와. 아 진짜 쫀득쫀득하다. 와. 어? 맛있어요. 지금 또 제철이고. 찌근 아니 건듯 하면서 말랑말랑하고. 네. 너무 맛있게 삶아졌다. 딱 이렇게 삶으면 되네. 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묵은지. 아, 여기서 주목해주세요. 주목. 이렇게 묵은지를 씻어도 묵은지의 자체 간 때문에 양념을 너무 많이 짤 수가 있어요. 안 짜게 하는 비법은 뭘까요? 안 짜게 하는 비법이요? 씻어도 씻어도 짤 수 있는 묵은지를 짜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비법. 비법. 네. 계속 씻어야죠. 그럼. 네? 계속 씻어가지고 네. 그냥 아예 염기를 다 뱉어낼 때까지. 네. 얼마나? 몇 분? 뭐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누가 씻어요? 본인이. 누가 우리가 씻으라고? 옛날엔 외할머니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소주에 담근다. 비슷했어요. 어? 진짜? 흐르는 물에. 쌀뜨물에. 흐르는 물에 씻고 면보로 또 짜낸다. 아니 저 약간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아 때를 위해서. 따뜻한 물에. 담가 돈다. 김치니까 따뜻한 물은 아니고. 아 그냥 얘기해요. 얼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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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사우나. 얼음물. 아 이거 뭐. 뭐였냐고. 힘들다 오늘 진짜 힌트 내기. 물에 네. 30분 담궈놓으면 되잖아요. 30분 담궈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아니 그게 무슨 비법이에요. 아니 우리들 당분에 씻는 거랑 30분 1시간 길을 가서 간다고 본인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그건 비법이 아니고 셰프님이 하셔야 될 말이에요. 와 근데 30분 하면 짠 게 다 빠지나요? 30분 정도면은 어지간한 건 빠진다. 어지간하게 가요. 묵은지마다 조금씩 염도가 달라요. 너무 센데 그러니까. 씻어도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때 담그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묵은지는 이게 씻어도 자체간이 있어서 30분 정도 담궈놔야지만 네. 간이 어느 정도 빠져요.
고추장하고 다른 양념을 넣었을 때 짜지지가 않아요. 아, 요 꿀팁이다. 그 묵은 이 맛은 그대로 살아 있고. 예. 네. 살아 있어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렇게 담궈놓으면 국내도 확실히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묵은지를 한 1cm 정도 해서 얇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한 3꼬집 정도. 여기에 이제 고추장만 가지고는 약간 텁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된장 그걸 넣어서 약간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넣어야지 이 장떡은 맛있어요. 사실 쌈장으로 넣어도 돼요. 네, 어차피 두 개 합쳐진 네, 쌈장이니까. 네. 그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끔가다 이렇게 김치전? 네네네. 보통 전은 그냥 전만 먹잖아요. 네네. 근데 장떡은 김치전보다는 약간 반죽 자체의 맛이 좀 더 진해서 좀 반찬 같은 느낌이죠. 장떡 반죽에 꼬마쌀을 넣을게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여기 또 같이 튀겨나면 그 고소하고 아삭거리고 바삭하고 불은 약간 약불, 중불? 중약불로 가야 돼. 처음에 열이 받으면 중약불로 가는 게 좋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이 세 개의 배합이 은은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와. 자, 지금 꼬막 묵은지 장떡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의 입맛. 묵은지는 시선에서 너무 맛있게. 꼬막은 또 너무 잘 삶아져가지고 그냥. 아, 기가 막히죠, 지금 조합이. 궁합이. 이렇게 해서 저의 꼬막 묵은지 장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상현 셰프님의 꼬막 묵은지 장떡이 완성됐습니다. 김혜영 씨만 먼저 시식해 보겠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드세요. 저희는 뭐 일 없습니다. 네, 침 흘리지 마시라요. 네. 오, 와, 이게 반이 갈라졌을 때 향이 팍 오죠. 퍼졌어. 한 번 더 왔어요. 와. 그 김치 맛, 꼬막 맛이 네. 이게 딱 분리가 안 돼요. 입안에서 녹아요. 와. 이게 꼬막이 들어가서 약간 쫄깃쫄깃한 맛도 더 나고요. 예, 예, 예. 얘가 만약에 빠졌으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냥 응, 슴슴했을 것 같은데 꼬막이 들어가니까 씹는 맛이 있다. 맛답니다. 아니, 그럼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저희 엄마가 워낙 요리를 맛있게 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제가 물려받았는지 전 그렇게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네, 엄마만큼 맛있게는 못해도 네. 좀 좋아해요. 저는 이제 북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좀 자주 하셨던 요리 중에 가지밥 있었어요. 가지밥이요? 네, 가지밥 아니면 무밥. 그 가지 안에다 넣는 거죠? 아니죠. 처음에는 가지를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썰어가지고 들기름에 살짝 네. 볶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볶은 그 가지를 그 밥 위에다가 올려요. 그럼 뭐 가지 솥밥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쪄내죠, 일단은. 네. 물조절 잘해야 돼요. 아. 그걸 이제 막 비벼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추기름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북한식이라고 해야죠, 사실은. 오, 맛있겠다, 얘기만 들어도. 네. 북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 를 좀 보통 한 시간씩 막 걸어 다녔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나가다가 농가나 이런 데 보면 미나리는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자르고 떠올라고 자르고 떠올라고 계속 그래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냥 미나리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가 뭐 거기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집에 올 때 미나리 좀 이렇게 잘라갖고 와, 뜯어갖고 와 이러시면 이제 미나리 이만큼 뜯어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님이 이렇게 좀 그날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미나리.